지역 시사 흐름의 맥을 경남 도민일보가 날로 전해드립니다. 빠바빠빠빠 맥도날드. 경남 도민일보가 만드는 지역 친근 시사방송 오디오 맥도날드 시작합니다. 저는 경남 도민일보 뉴미디어부 최환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손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승환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어제까지 폭우에서 태풍으로 이어지는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네. 진짜 정말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참 이렇게 추스르기도 전에 바로 태풍 소식이 와가지고 저희도 사실 참 상당히 놀랐습니다. 놀랐는데 다행히 태풍이 좀 예상보다 세력이 약해가지고 그나마 좀 심각한 상황을 좀 피해갈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진짜 다행입니다. 그 피해가 안 생기면 제일 좋죠. 근데 이제 피해가 발생한다면은 그 피해가 더 커지지 않는 것도 그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게. 네. 그런 점에서 어제 그 태풍 장미가 좀 큰 어떤 문제 없이 통과한 거는 정말 정말 다행입니다. 예,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전히 하루에도 지금 몇 번씩 날씨가 지금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오늘도 해가 났다가 흐려졌다가 이 날씨를 좀처럼 이렇게 종잡을 수 없는데 언제든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좀 다들 긴장을 좀 하고 긴장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 주말부터 제가 오늘 좀 폭우 이야기를 좀 할 것 같은데 그 이어진 그 경남 지역 호우 피해 상황을 책에서 좀 간략하게 일단 정리를 하고 한번 보죠. 네. 긴 장마 그리고 전국적으로 폭우 피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난 7일이죠. 호우가 시작이 됐습니다. 7일 오후 5시 기준 의령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이제 경남 지역입니다. 그 호우주의보가 발효가 됐고요. 이날 오후 5시 합천댐 수문 5개를 모두 열어가지고 초당 500톤 방류를 했습니다. 네. 상류 지역인 거창군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려서 오후 9시부터 초당 800톤으로 방류량을 늘렸고요. 하동 하기면 하계장터 일대 침수가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 이게 이제 이날 오후 10시부터 전면 통제가 됐습니다. 이 일대가 이번 수해들이 대체로 보면 이제 방류 이게 지금 다 연결이 되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결해서 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8일 오전 10시 50분께 거창군 주상면 연교리에서 산사태가 발생을 했고요. 낮 12시 기준 도내 전체의 평균 강우량이 170.9mm였습니다. 네. 하동 우량 함양 거창 사천 등에서 주택 233채가 침수가 됐고요. 농경지 121헥타르도 물에 잠겼습니다. 합천댐은 상류지역 집중호우로 방류량을 늘려가지고 그 전날은 이제 초당 500에서 뭐 800톤 이렇게 늘렸다가 이날 그러니까 8일 초당 1200톤의 물을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1200톤이면 진짜 어마어마하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날 8일 오후 6시 기준 도내 전체 평균 강우량이 194.3mm를 찍었습니다. 주택 침수는 300채로 늘었고 물에 잠긴 농경지도 292.8헥타르로 늘었습니다. 특히 이제 합천 쌍책면 건태 제방 붕괴로 한우 300마리 피해를 입었고요. 전역에서 130헥타르에 이르는 농작물 그리고 이제 가축 피해 있었습니다.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류량이 계속 늘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뚝이 하나씩 이제 무너지기 네네네.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9일 오전 10시 기준 하동 의령 함양 거창 사천 등에서 주택 310채가 침수가 됐고요. 농경지 686.9헥타르도 물에 잠겼습니다. 가축도 돼지 3,000마리 포함해가지고 3,600여 마리가 폐사가 됐고요. 산사태는 18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경남 지역만입니다. 237명이 대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 제5호 태풍 장미가 북상을 한다라는 네.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고요. 10일 그러니까 어제죠. 녹음하기 기준 이제 어제 10일 기준 산사태는 산청 거창 함양 합천 등 모두 18곳에서 발생을 했고요. 237명이 대피를 했습니다. 재산 피해 6억 원 추정이 되고요. 하동군에서는 어선 14척이 파손이 됐습니다. 그리고요. 이 밖에 도로 침수 25건, 토
토사 유출 47건, 하천 범람이 4건, 차량 침수 3건 등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다행히 태풍 장미는 큰 피해 없이 물러갔고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유, 그 한 며칠 동안 진짜 계속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을 텐데 이번에 그 특히 피해가 컸던 지역이 이제 창녕하고 하동 지역이 좀 컸잖아요. 예. 이 지역 취재한 기자들을 우리가 연결해서 지금까지 좀 상황을 직접 들어보는 걸로 하죠. 예. 네, 그러면 먼저 낙동강 불 본류 뚝이 터지면서 마을이 물에 잠긴 곳입니다. 창녕 상황 확인하겠습니다. 이수경 국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한테 안녕하세요? 네, 다들 다들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하십니다. 예. 그 예. 먼저 지난 8일 폭우로 창녕 합천보 상류 300m 지점에 있는 우산 배수장 둑이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창녕군 이방면 구학 마을 그리고 이제 죽전 마을이 물에 잠겼는데요. 오늘로 이제 4일째 물에 잠긴 이들 마을 상황이 좀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 지난 8일 날, 네. 이제 그 전날부터 폭우 예보가 있긴 했는데 8일 새벽 4시에 그 장천 배수지 뚝이 터졌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터지자마자 곧바로 뭐 물이 허리까지 다 차올라서 이제 주민들이 대피를 하게 됐는데 원래는 그 구항마을하고 죽전마을 거기가 이제 잠길 걸로 예상을 했는데 구항마을보다는 죽전마을 쪽 여기를 등림리라고 하는데 거기가 더 피해를 볼 걸로 예상해서 미리 이 마을은 이제 마을 회관으로 조금 대피도 시키고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네. 근데 구항 마을은 전혀 이제 뚝이 터질 걸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거긴 원래 잠기는 마을이 아니어서 대피도 안 한 상태로 있다가 조금 피해를 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보도된 이제 일부 매체에서는 뭐 370명 뭐 대피하고 이방 초등학교로 갔다 이렇게 돼 있는데 확인한 결과는 156명이 예. 대피를 한 걸로 네. 확인이 됐고요. 네네. 그리고 구항마을은 그 이제 마을 입구를 저희 경남도민일보 홈페이지 사진을 올려놨는데 어제 네. 그 들어가는 그 국도 67호선에서 구학길로 들어가는 길부터 다 잠겨서 구학 마을 높은 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피하지를 못하고 그냥 고립이 된 상황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주를 한 게 아니라 대피를 한 게 아니라 물 때문에 못 나와서 고립이 된 게 44명. 그리고 이제 그 마을로 들어가기 직전에 요 낮은 쪽에 있었던 마을 주민들 8명은 이방 초교로 대피를 했고요. 그리고 죽전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그 이방 초교로 대피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비 조금 멈춰지면서 9일 오후 6시 한 반경에 네. 대부분 다 이제 물이 빠지면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구항마을에 침수된 집이 4채가 있는데요. 네. 그 4채는 이제 침수가 돼서 거기서 잘 수가 없으니까 네. 주변에 오개아시장 상가에 네. 그 침수된 4채 그 주민들 그러니까 뭐 가구 수는 4가구인데 네. 식구들은 대부분 한 명씩 살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시고 뭐 다른 한 집은 뭐 젊은 부부가 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만 피해를 본 걸로 예상이 되고 현재는 다 이제 집에 돌아가 계신 상황이에요. 예. 그럼 저 터진 우산 배수장 뚝 복구 진행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첫날 이미 뚝이 새벽에 터졌잖아요. 8일 새벽 네, 4시에.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미 그 다 침수가 됐고 네. 침수됐다는 걸 알고 뭐 창녕군이나 수장공사에서 대책을 빨리 세워서 거기를 이제 토사로 메우는 작업을 바로 진행은 했더라고요. 네. 새벽부터. 근데 이제 뭐 공사가 물이 차 있으니까 그 진입하기 어려워가지고 한 9시 이후에부터 진행된 것 같아요. 오전에. 그래서 오후 8시까지 창녕군이 토사로 다 메웠고 그 다음 날인 10일이죠. 10일 어제
오후까지 수자원공사가 이제 토사 메운 다음에 수자원공사가 옆에 조금 더 탄탄하게 네. 다지는 작업을 하고 그 위에 파란 이제 비닐 네네. 큰 네. 포대처럼 큰 비닐로 고정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돌로 이렇게 막아놨던데 네. 조금 그 상태로 계속 이제 유지가 돼야 된다고 하네요. 근데 비가 계속 더 오면 네. 뭐 다른 또 대책을 세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그 지원 손길도 이어졌는데 네. 그 현재 지금 창녕군의 그런 대책이 네. 어떤 게 있나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네. 네. 그 이주민들 대피 있을 동안에는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에서 뭐 응급 구조 세트랑 뭐 취사 세트 이런 것들을 그 당일에 지원을 했고요. 네. 뭐 군에서는 즉석밥 이런 걸 지원을 했고 어제는 제가 가보니까 그 침수된 집 우선 네. 이제 복구를 해서 얼른 주민들이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그 이방면 자원 봉사자들하고 네. 군청의 주민 복지 담당 또 부서가 있더라고요. 네. 네, 거기 관계자들이랑 그다음에 창녕 이렇게 군 육군 장병들 중에서도 제가 부대 이름을 못 알아왔는데 창녕에 무슨 일이 나면 이렇게 네. 담당이 있나 봐요. 제가 군에 안 가봐가지고 네. 창녕에 뭐가 일이 났다면 이렇게 도와주는 육군 네. 장병들 창녕 담당 장병들이 또 한 30여 명 네. 와서 그 침수된 집 그 가구 드러내고 집안 청소하고 뭐 이렇게. 예, 쓰레기 처리하는 것들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창녕군 이제 보도자료에 그 침수된 농기계들 네네. 전부 군에서 이렇게 수거하거나 그 현장에 방문해서 다 고장 수리하고 점검하는 예, 그런 것들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네. 예, 오늘 저기 경남 도민일보에 나온 르포 기사에서 현지 네. 상황을 조금 이렇게 엿볼 수 있었는데 네네. 지금 주민들이 참 정말 막막할 것 같거든요. 네. 지금 각종 지원이 절실할 텐데 지금 현지 분위기 네. 어떻습니까? 그 현재는 이제 뭐 지원보다는 지금 이 난리난 상황에 살림 가재 도구를 비 피해를 입은 게 더 지금 시급해서 네.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막 살림들을 늘어놓은 상태였는데 제가 봐보니까 우선 먹을거리부터 먼저 생기잖아요. 전쟁이라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집에 쌓아놨던 어떤 먹을거리들을 다 이렇게 챙겨서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는 거였는데 네. 먹을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떠내려가 버린 것도 떠내려가 거고 이게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네. 내년 먹을 것까지 이렇게 저장들을 그렇죠. 다 해놨는데 네네. 뭐 전부 농산물이랑 이런 그 저장 식품들이 전부 다 물에 잠기고 네. 악취가 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 예. 거의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장 뭐 먹을거리 쌀도 쌀자루도 다 떠내려가고 해서 현재 먹을 게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네. 네. 그래서 뭐 네 가구를 제가 다 침수된 곳을 둘러보지 못했는데 뭐 이 분도 그 뭐 이쪽 데서 계속 사시는 분이지만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이방면이나 뭐 군을 통해서 아마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 뚝이 터진 게 네. 이게 뭐 자연재해가 심각해서 터진 거냐 네. 생전 살다 보다 지금 이분이 68세였는데 제가 만난 사람은 네. 68년 동안을 여기서 나고 자랐고 비를 감당했는데 그렇죠. 이런 적은 처음이었다. 뚝이 터진 적은 네네.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네네. 이렇게 또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이제 오늘도 여러 매체에서 보도가 됐던데 이게 네. 누구의 책임인지 조금 이번 기회에 네네. 조금 가려내야 한다.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네요. 책임. 예. 예. 그게 좀 큰 가진 것 같습니다. 예, 바쁘신데 네. 인터뷰해 네.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래 최한석 기자가 현장에 딱 가 있고 국장님께서 보고를 받으셔야 되는데 국장님을 험한 현장에 보내놓고 저희가 이렇게 편하게 인터뷰를 하네요. 헐. 네, 고맙습니다. 또 고맙습니다. 예,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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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에는 경남에서 폭우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지역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동 일대를 취재한 이영호 기자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선배. 네, 안녕하세요. 이영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사실 하동 소식은 취재진보다 독자 제보 영상을 저희가 먼저 받아가지고 확인을 했거든요. 네. 온 동네와 도로가 이제 물에 잠기고 사실 사태가 진짜 말도 아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제 한동안 도로 통제로 접근조차 어려웠는데 그 지난 주말 폭우 상황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 실제 제가 그 화재 상태에 가본 건 그 월요일이었고요. 네네. 이게 저의 요일로 시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그 금요일 밤부터 비가 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화기장터 그 상인 한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토요일 새벽 한 3시쯤까지는 그래도 비가 이 좀 내리긴 했지만 네. 이 가게가 물에 찰 거라고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다고 합니다. 아, 침수 피해를 예상 못한 상황이었네요. 네. 네. 근데 그래서 3시쯤까지 좀 기다리고 있다가 집에 갔는데 네. 이 갑자기 아침에 이제 그 아주머니인데 이 아들이 새벽 6시 좀 넘어서 전화가 와가지고 네. 이 가게를 좀 가봐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아, 예. 그런데 그래서 6시쯤에 나가보니까 이 가게가 이미 허리 절반 이상 물에 차버렸다고 합니다. 아, 순식간에. 예. 예, 그게 이제 토요일 아침이었고요. 그렇죠. 네. 이 집중호우가 내릴 그 네. 당시였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화계장터 상황이 가장 잘 지금 알려진 게 이 방송 뉴스에 네. 이 전국적으로 화계 버스 터미널이 이게 그렇죠. 예, 저희도 그 영상을 예. 예. 예, 그게 나가면서 지금 좀 어떻게 보면 이게 남부 지역에 집중호우 피해 아마 좀 이슈가 된 지역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지금 화계면도 그렇고 하동의 하동읍 또 네. 악양면에 이 일대 건물 한 400채 정도가 네. 침수가 된 걸로 지금 피해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있으면 수확을 하는 게 이제 하동의 배가 유명한데요. 그렇죠. 나주배처럼 배가 네. 유명한데 이 대밭하고 녹차밭 네. 이런 곳이 상당히 많이 침수 피해를 봐서 네. 예, 지금 농민들이 지금 어떻게 할지 지금 깝깝한 상황입니다. 예, 정말 폭우 피해가 큰데 그 어제 또 태풍 소식까지 들리지 않았습니까? 그 태풍이 네. 뭐 다행히 뭐 큰 피해 없이 이렇게 지나갔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 현장 분위기가 좀 굉장히 어수선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 혹시 또 뭐 태풍으로 인한 또 추가적인 피해는 없었는지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는 없었고요. 네네. 이 토요일이 끝나고 일요일에 이제 처음 복구 작업이 시작이 그렇죠. 됐지 않습니까? 네. 첫날에 한 1,000명 이상 자원봉사자하고 공무원하고 화계장터로 가서 일단 응급 복구를 하고 있었고요. 예. 이 어제 갑자기 이제 태풍 장미 온다고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예. 그 바람은 별로 안 불었고요. 아, 바람은 비가 네. 예, 비가 조금 오기는 했지만 이게 너무 큰 피해를 겪어가지고 그 정도 비는 아, 오히려 걱정을 별다르게 안 하는 그런 정도. 상인들이 예. 많았습니다. 아, 아무튼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태풍 피해는. 아, 네. 그 현재 그러면 복구 상황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건가요? 지금 그 가재도구하고 특히 화계장터의 상가의 물품들이 다 침수가 됐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게를 다 비워내고 이제 물청소를 해서 새롭게 좀 가게를 꾸며야 하는데 이게 지금 뭐 집집마다 다 달라가지고요. 네. 어느 정도 뭐 퍼센트로 진척률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오늘이 이제 복구 사흘째인데 지금 전국 각지에서 화계장터로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그리고 지금 취재진도 엄청나게 많고요. 아, 예. 어제는 또, 미래통합당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오지 않았습니까? 예, 예. 엄청나게 지금 사람들이 많이 왔고, 오늘도 지금 이제 화요일인데, 오늘이 가장 많습니다. 한 2,000명 정도 가까이 되고요. 네. 이 적십자 포함해서 뭐 해가지고, 아무튼, 뭐 쉽게 말하면 이 전쟁터에 지금 구호 활동 캠프도 차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며칠 정도 더 걸려야 일단 좀 분위기가 안정이 될 거다. 이번 주까지는 계속 복구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한데 하동군을 비롯해가지고 그 지역에서는 좀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지금 뭐 물품이나 이런 지원 같은 경우는 그 필요한 그 이제 식사, 네네. 그리고 응급 복구하는 데 필요한 중장비 이런 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네. 이 피해 규모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상태고요. 네네. 이게 이제 좀 도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지금 계속 물자가 들어오고는 있는데 여기저기에서 다 달라고 하니까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화재 상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이게 관심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예. 하동읍이나 악양 쪽에도 피해가 있는데 여기는 아직 손을 못 대는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이런 지역들도 지금 어떻게 할지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뭐 이번 주는 아무래도 복구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도 하셨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시간은 또 상당하게 걸릴 것 같습니다. 그 현재 그러면은 그 주민에게 가장 절실한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특별재난 지역을 선포한다고 김경수 지사가 이제 약속을 하고 갔는데요. 네네. 지금 하동 지역 주민들은 이걸 지금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가장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장에 뭐 지원금이 나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심리적으로 그렇죠. 좀 네. 안도감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요. 네네. 일단 걱정이 지금 아직 뭐 장마가 남부 지역은 끝났다고 하지만 비가 또 그래도 그렇죠. 예, 날씨가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네네. 비가 더 많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많은 거고요. 이 물품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지금 뭐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아, 예, 지금 빨리 치우고 예, 새로 또 장사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네네. 이 장사를 할 수 있는 또 물품을 사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이걸 또 마련한다는 건 나중에 일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당장은 일단 뭐 가재도구나 이런 부분들을 다 지금 청소를 하고 상점도 새로 정리하는 네. 그런 게 지금 제일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그 지난 주말에 취재했던 지역이 보니까 진주 또 사천 하동에 걸쳐서 동선도 길었고 뭐 불편함도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다음에 또 특별한 변동 상황 생기면 연락할게요. 네. 네. 아,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수고하세요. 그나저나 이번 폭우로 유난히 침수 피해가 많으면서 자연스럽게 4대강 보호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번에 피해를 본 하동 그리고 옆에 구례 일대가 섬진강 유역 아닙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갑자기 이 지역에 침수 피해가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아서라고 네, 네. 발생했다 하는 이런 논란이 네, 커졌습니다. 네. 예. 상식적으로 그러면 이제 4대강 사업을 한 곳은 침수 피해가 없는지 당장 창녕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예, 네. 거기는 이제 낙동강, 낙동강이니까 4대강 사업을 했으니 뭐 더 큰 피해를 막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했으니까. 예. 예, 했으니까.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정치인들이 우리 동네 다리 놓는 걸 계속 반대하다가도 다리가 딱 놓이면은 내가 반대했기 때문에 더 좋은 다리가 놓일 수 있었다. 이러면서 이제 숟가락을 올리고 하는 것처럼. 예. 아, 진짜 그냥. 원래 보가 없었으면 큰 난리가 났을 건데 보가 있었는데도 난리가 난 거는 보가 있었기 때문에 난리가 덜 났다. 예. 피해가 적었다. 이렇게 이제 말을 갖다 붙이는 건데 아 진짜 저는 그런 식으로 놀이는 이제 지겹습니다. 네, 아까 예. 이수경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네. 거기 창녕 주민이 이때까지 이런 일을 한 번도 없었다고 한 번도 없었네. 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이 보가 홍수 피해를 막기는 막습니까? 이제 그분들은 홍수 피해, 네. 호우 피해 예방 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그냥 정치적으로 싸울 건수가 중요한 것 네. 같습니다. 최소한 보가 없었을 때 가장 비가 많이 왔던 시기랑 그리고 침수 피해 또 보를 만들고 나서 비가 많이 왔던 시기와 침수 피해 정도는 사실 자료를 만들어서 비교라도 해야 그렇죠. 언니 네. 비벼 볼 텐데 네. 이거는 사고 터지자마자 좀 뭐 기다렸다는 듯이 네. 마치 네 막무가내로 이렇게 애들 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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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최한석 기자가 얘기한 그 정도 자료만 갖고 좀 얘기를 해도 그나마 동의 여부를 떠나서 좀 듣기라도 할 텐데 진짜 너무하더라고.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방금 이호기께서 질문한 내용이 중요한데 보가 홍수 피해를 막자고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생각을 먼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논란 갖고 뭐
이쪽이 이래 말했다 저쪽이 저래 말했다 이런 얘기 없고 예. 근본적으로 볼을 왜 만듭니까? 그 볼을 만드는 게 이게 그냥 물이 흘려 보내니까 네. 그냥 막 아까우니까 이제 막아가지고 네. 이 물을 이제 좀 저장해 놓으려고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장해가지고 이거를 뭐 농협 용수로 쓰든지 아니면 뭐 발전하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뭐 가물 때 특히 예. 예. 모아둔 물을 쓸 수 있으니까 이제 그게 기본 목적이 맞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게 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침수 피해를 어느 정도 막는 기능을 하기는 합니다. 예. 수위가 예. 볼을 넘지 않을 정도면 그렇죠. 그 범위 안에서 물을 예. 가두기 때문에 네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침수 피해를 막을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 정도. 예. 예. 하지만 이제 그 수위가 넘어서 이제 보가 버티지 못할 정도의 어떤 경우가 되거나 그런 상황이 돼서 미리 이제 볼을 터야 되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오히려 그냥 물을 흘려 보낼 때보다 훨씬 극단적인 수해를 만들 수 있잖아요. 이번에 이제 침수된 지역들도 결국 그 보에서 조절할 수 있는 강수량 범위를 넘어가 버리니까 전혀 손을 쓸 수 없게 피해가 걷잡을 수 없게 커지고. 예. 예. 그 맞습니다. 그 보는 뭐 사대강 개발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네. 뭐 비가 너무 오지 않아 가지고 용수가 부족할 때 이제 미리 이렇게 보로 해 가지고 물을 저장해 가지고 쓸 수 있게 하는 기능으로 이렇게 유용하다. 맞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했었죠. 예. 그러니까 예. 지금 이 상황에서 사대강 사업 때문에 피해를 뭐 막았느니 아니면 피해를 줄였다느니 아니면 오히려 이게 있어서 더 심해졌다느니 뭐 이런 논란은 우리 사무기가 얘기한 것처럼 최소한의 그냥 비교 데이터도 없이 얘기하는 거는 그냥 싸우자고 논란을 위한 논란일 뿐이고 그런데 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부터 문제가 된 4대강 보는 네. 왜 이렇게 한 발도 진전되지 않고 있는지 네. 사실 심지어 수문조차 제대로 열지 못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예. 어쨌든 네. 뭐 정권이 바뀐 지가 언젠데 좀 이 문제가 아직도 뭐 진척되지 않는 게 좀 미스테리 같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치 무슨 정권이 바뀌면 보를 다 폭발시켜버릴 것처럼 예, 그렇게 이야기도 했었죠. 예. 그런데 예. 문조차도 제대로 못 여니까 저는 이럴 때면은 꼭 그 어공 늘공 이야기를 좀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공하고 늘공요? 네네. 예. 그게 이제 어쩌다 공무원을 그렇죠. 줄인 게 어공. 네. 그러니까 늘 공무원을 줄이면 늘공 맞습니다. 이런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선출직 또는 이제 선출직이 영입한 임명직들 네네. 이런 예. 이렇게 이제 어쩌다 공무원 되신 분들 이 어공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채용을 거쳐서 뭐 고시를 쳤든지 해서 뭐 채용을 거친 공무원들이 늘공이고. 그런데 이제 왜 갑자기 어공 늘공 이야기를 꺼내셨는지가 네네. 궁금하네요. 4대강 문제만 놓고 볼게요. 그냥 다른 네. 건 다 됐고 네. 그 MB 때 이 사업을 입안하고 실행을 하고 지금까지 유지하는 늘공이 당연히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예, 정권이 바뀌고 4대강 관련자들이 몽땅 뭐 옷을 벗고 뭐 퇴직했고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예, 예. 뭐 맞습니다. 뭐 다 뭐 잘 사고 계시겠죠. 예. 예, 예. 이분들이 뭐 따로 무슨 큰 과오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뭐 사업 시작했을 때보다 오히려 지금은 더 고위직에 있겠죠. 예, 의사 결정권자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네. 이분들이 이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4대강 사업에 부정적인 어떤 그 여론이 지지하는 정권이 들어왔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아 내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4대강 사업은 문제가 있었어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 이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자연을 위해서 보를 해체하자 뭐 이렇게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당연한 거고 네. 뭐 그러면 뭐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는 게 되는 거니까 네네. 뭐 그럴 리가 전혀 없겠죠. 그렇죠. 오히려 상식적으로 봐도 자기가 참여했던 그 사업을 더 변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자기가 해왔던 걸 긍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예. 그러면 이제 그들이 있는 한 결코 4대강 보는 지금 상황에서 바뀌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예. 그게 아닙니다. 네. 그거를 바꾸라고 어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공이 가진 힘이 뭡니까? 뭐 국민들에게 지지를 예. 받은 뭐 네네 예 그런 게 되죠. 그래서 9급, 8급, 7급 이렇게 안 거치고 바로 고위직이 되잖아요. 네. 장 같은 거, 지자체 장 같은 거, 무슨 원장 같은 거 바로 장이 되잖아요. 그럼 장이 된다는 건 뭡니까? 가장 큰 힘은 인사권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늘공에게 가장 무서운 게 인사권 아닙니까?
그러면 네. 알아서 네. 거기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예. 네. 그 4대강 사업을 싫어하는 어공이 네. 대장으로 만약에 들어온다. 네. 예. 아 그러면 그렇죠. 뇌공이 알아서 기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오히려 실제로 보면 뇌공이 어공을 설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했던 분들이 대부분 또 어느 정도 위치에 있으신 분들은 최소한 몇십 년씩 그 분야에 나름 전문가잖아요. 예. 네. 어 그렇죠. 그러면 뭐 어공이 설득이 되나요, 그게? 이제 뇌공보다 어공이 더 전문가가 아닌 이상 설득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확신이 없는데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해라 밀어붙이면은 독단적인 것처럼 보이게 되잖아요. 네. 또 그런 건 조심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과에 자신도 없고 또 자칫 결과가 좋지 않으면은 본인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건 어공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늘공도 두려워하는 게 책임 문제거든요. 뭔가를 했는데 그게 자기 책임이 돼버리면은 어떤 방향을 틀기가 너무 어렵죠. 네. 만약에 이제 어공인 대장이 모든 걸 책임지겠다. 이거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너는 하나도 안 다친다. 이렇게 확신을 딱 주면은 그걸 그래도 절대 안 됩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 라고 막을 뇌공이 있겠는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그 행정이 돌아간 걸 좀 보셔서 아시겠지만 명분이라는 거는 사실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4대강 보를 지켜야 할 명분이 있으면은 똑같이 없애야 할 명분도 사실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걸 예.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자기가 져야 되는 게 아니다라면 예. 네. 그러면 어공이 책임을 져야죠. 당연히 져야죠. 그가라고 네. 이렇게 지지를 해준 거니까 네. 그 힘들게 이제 그 조직의 대장이 된 거고. 맞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책임지고 그러면 좋은데 어공의 꿈이 늘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저는 좀 있습니다. 사실. 어쩌다 공무원이 된 분들의 꿈이 사실은 늘 네. 공무원이다. 네. 네. 그러니까 선출직이라면 선출직 어공은 재선되고 삼선되고 하는 거. 예. 그리고 만약에 임명직이라면 보통 임기가 있는데 어떻게든 사고 없이 잘 보여가지고 임기가 끝나면 그 임기를 또 이어서 할 수 없을까? 아니면은 여기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자리 가서 기관장이 될 수 없을까? 그런 거. 그럼 결국 그렇게 계속 할 수 있다면 그건 어공이 아니잖아요. 예. 늘공이잖아요. 그럼 어공의 그 꿈은 늘공 아닌가? 예. 그렇다면은 그 늘공의 자리 지키는 기술. 예. 그 노하우는 예. 그게 당연히 이제 아까 말했듯이 늘공이 예. 전문가 쪽이 많으니까 잘하죠. 예. 예, 잘 알겠죠. 예. 예. 그래서 어공이 웬만한 자기 확신이나 소신이 없으면은 늘공에게 설득되는 일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러면 선배는 4대강 문제는 자기 부정을 할 수 없는 늘공과 예. 늘공이 되고 싶은 어공의 합작품이다. 예.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가요? 최 기자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제 혼자 스스로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네. 안 그러면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면은 일이 진짜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했던 수많은 뭐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를 그렇게 외면할 수 있나? 최소한 물 정도는 어느 정도 흐를 수 있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저는. 네. 그 어차피 그 저 어쩌다 공무원이 됐다면 네. 그래도 이제 소신을 지키고 뭐 그러다가 자리를 좀 잃더라도 네네네 뭐, 예. 그런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결기가 있다면은 이런 일이 이렇게 지지부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뭐 모든 늘공이 그렇다라는 네. 말은 아니지만 네. 사실 이런 문제에서는 늘공이 참 문제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늘공이 반드시 필요한 면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 장점이 극대화한 게 아시겠지만 우리 코로나 방역 그렇죠 이번 이건 방역 진짜 때, 늘공의 예. 힘이거든요. 우리 예. 예. 그 이렇게 시스템을 지키는 것은 늘공. 네. 그다음에 그 시스템의 한계를 깨부수는 것이 어공.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어떻습니까? 아 오늘 저기 경남 동일보 예. 기자 이승환 씨가 썼던 칼럼. 칼럼에 나온 걸 읽으셨던 것 같은데 뉴미디어 예, 부장 뉴미디어 부장 예. 예. 어쨌든 방금 정리는 진짜 예, 제가 하고 싶은 앞에 주절주절 했던 말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래서 그 말이 딱 맞습니다. 지키는 것은 늘공 한계를 깨부수는 것은 어공 맞습니다. 네. 더 나가면 네. 보호수위보다
우리 수위가 더 위험할 것 같고 예, 예, 예. 어쨌든 4대강 문제 해결 열쇠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책임지는 어공이다. 네. 뭐 요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겠죠? 예, 그 정도면 좋습니다. 그 4대강 문제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뭐 문제점이나 이런 거는 혹시 기회가 있으면 진짜 전문가들을 모시고 네네. 예, 그거는 따로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호우 피해로 예, 피해를 입으신 수재민 그렇죠. 예, 네. 지역민들 그리고 네. 뭐 다른 지역 분들 네. 모두 좀 심심하고 위로의 인사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그, 복구 네네 하고 네. 그 여러 루트로 이렇게 지원되는 방향들이 있다고 하니까 네. 뭐 집에 있던 뭐 옷가지를 보낼 수도 있고 이런 네. 것들이 있으니까 조금만 찾아보셔가지고 지원 같은 것도 해주셨으면. 아까 우리 네. 그 이영호 기자 인터뷰하면서 너무 좀 어떤 곳은 너무 지원이 지금 많이 와 있고 예. 그렇죠. 또 어떤 곳은 그 많이 부족한 예, 많이 부족한 네네. 그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이런 상황 때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카메라 있는 곳에만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 하는데 네. 좀 이런 도움에 진정한 도움의 손길들이 좀 고루 퍼져 나갈 수 그렇죠. 있으면 좋겠네요. 예. 네네. 요즘 같은 이 SNS 시대 이런 네. 거는 금방 네. 퍼져야 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최환석이었습니다. 예, 손유진이었습니다. 네, 이승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